조아나의 1인 다역 리얼 시사 꽁트 도전기 극한 상사. 다들 방울토마토 좀 드세요. 저희 집에서 직접 기른 거 가져왔어요. 진짜 맛있어요. 빨리 오세요. 어머, 정말 탱글탱글 귀엽다. 장인턴, 집에서 이렇게 방울토마토도 기르는 거야? 오, 신기하다. 나는 뭐 허브 이런 건 좀 키워도 방울토마토, 이런 건 농장에서만 키우는 건 줄 알았어. 방울토마토 기르는 거 진짜 쉬워요. 햇빛과 온도, 물만 주면 되는걸요? 저희 집은 콩나물도 직접 길러서 먹는데요. 콩나물은 물만 줘도 하루 사이 얼마나 쑥쑥 크는데요. 너무 잘 자라서 처치 곤란일 때도 많다니까요. 그리고 아파트에 주민 텃밭이 있어서 거기다가 부모님이 상추랑 옥수수랑 이것저것 심어드세요. 이야, 우리 장인턴 부모님은 도시농부인 거네. 아이고, 부럽다 부러워. 그렇지, 이 나이 들면 그런 게 그립단 말이지. 근데 이 박팀장도 도시농부긴 한데 자식증 사진된 도시농부지. 근데 요즘은 좀 사춘기가 되니 말이야. 가뭄에 폭풍에 흉년이야 흉년. 진짜 텃밭이라도 일궈야 할까봐. 팀장님, 그러면 옥상에다 텃밭 읽어보시는 거 어떠세요? 몇 달 전에 보니까 회사 옥상에 오이며 고추, 상추 이것저것 심어있던데요. 근데 그거 회계팀 변 팀장님이 직접 심은 거라던데요. 어? 회사 옥상에? 회사에서 분양을 해줬어? 이상하네. 나는 그런 공고는 못 본 것 같은데. 만약에 변 팀장님 마음대로 그런 거면 좀 그렇다. 회사 옥상은 사유재산인데 개인 텃밭이 웬 말이야. 그리고 밭에 물 주는 것도 회사 수돗물로 할 거 아니야. 흙 무거워서 아래로 무너지기라도 하면 어떡해? 누가 책임질 거야? 헐, 대리님 안 그래도 그거 회사에서 철거하라고 했나 봐요. 변 팀장님이 철거하셨다고 소문 쫙 났던데요. 뭐 몰래 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뭐 그렇게 됐다나 뭐라나. 어머, 그래요? 근데 뭐 굳이 철거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? 공용 텃밭으로 해서 다 같이 길러서 다 같이 나눠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? 아니, 왜 다들 이 땀에 텃밭에 열을 내고 그래? 이봐, 내 기분이 흉년이라고 말했어 안 했어? 다들 안 되겠네. 이제부터 극한 상사 농사에 집중을 해야겠다. 너네는 무조건 풍년이어야 돼. 자, 지금부터 회의 시작! 오늘 극한상사에서는요, 옥상 텃밭에 관한 이야기 나눴습니다. 얼마 전 부산 해운대 도서관 옥상에 텃밭이 조성돼 있다가 철거된 사연이 화제였는데요. 그 텃밭은 도서관 시설 관리를 맡고 있는 A씨가 3년 전부터 기른 거였다고 합니다. 평소에는 옥상이 안전 문제 등으로 출입 통제가 되다 보니 도서관 측과 해운대구청은 이 텃밭의 존재조차 몰랐다고 하고요. 일반인들도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죠. 그런데 반대편 건물에서 이 광경을 목격한 한 시민이 민원을 제기하면서 A씨의 텃밭이 알려지게 됐습니다. A씨는 취미삼아 가꾸기 시작을 했고 재배한 작물은 친구들과 부모님께 갖다 드렸다며 사과를 했는데요. 도서관 측은 A씨에게 즉각 철거를 요청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 사연이 기사화가 되고 뉴스에서 보도가 되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좀 갑론을박이 이렇습니다. 철거를 꼭 해야 하느냐? 이걸 보존해서 좀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방법은 없느냐?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. 당연히 철거해야 한다.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요. 옥상에 텃밭이 있으면 냉난방비가 적게 드는 장점이 있는데 왜 굳이 철거를 해야 하냐? 어린이 생태학습 프로그램으로 바꾸면 어떻겠냐? 뭐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. 반대로 또 도서관 측에서는 어떻게 이런 걸 3년 동안 모를 수 있냐며 그것도 문제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. 또 옥상 텃밭에 대해서 그렇게 큰 규모의 텃밭이 있으면 나중에 옥상 방수층이 깨지면서 누수가 발생할 수 있고 공공기관 시설을 사유화했기 때문에 이건 문제다. 이런 의견들이 팽팽하게 맞섰는데요.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
일단 네 몰래 한 건 잘못인 것 같긴 한데 요걸 또 어떻게 처리할지를 두고 해운대 도서관 측 고민에 빠졌다고 합니다.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여러분들 사연 신청곡 의견 그리고 퀴즈 정답도 함께 보내주세요.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.